자, 여생 까망입니다. 네, 지금 여기 구원포구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바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요 안에 보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바로 싸몽하고. 안녕하세요, 싸몽입니다. 그리고 짠, 자, 한국 스킨 레저 협회에서 같이 왔어요. 이 포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육상 팀하고 수중 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까지 안녕. 어, 요거 뭐지? 뭐야? 어, 살아 있어. 어, 움직인다. 따개비인가 보다. 따개비. 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포구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위 같은 거 띄워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위에는 다 보수가 돼 있는데 바닷속에 쓰레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와, 무겁다.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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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거. 아, 지금 폐통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통발을 꺼내고 있는데요. 폐통발, 와, 진짜 썩었다, 썩었어. 어이씨, 냄새. 냄새 나? 어, 냄새 나. 야, 코가 막혀있어서 안 나. 소라가 들어가서 죽었나 보다. 이제. 어, 소라 들어가 있고, 어, 뭐야, 이거 물고기도 있네. 물고기도? 여기. 아이고. 야, 얘 뒤지겠다, 얘. 지금 볼락 같은데. 얘 빨, 아유, 아이고, 씨. 아직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뒤질라 그래, 저거네, 저거네. 볼락. 볼락? 개볼락. 개볼락 같은데, 개볼락? 자, 개볼락 살려줄게요. 잘 가라. 이제 낚시하면 큰 거, 뱅이돈 큰 거 잡을 수 있겠지? 살려줬으니까. 개도 이렇게. 어이구, 개 죽었구나, 박하지. 폐통발은 수거해서 버려주도록 할게요. 와, 장갑 망했다. 들어갔다 와야 되겠는데, 다시. 일단 올리고. 어. 거기 끈 묶여 있는 것 같아, 저기. 와, 어마무시한 쓰레기예요. 이거 못 올리겠는데? 아, 이걸 100m 커서 왔다니까. 저 끝에서 발견해서 지금 여기까지 질질질 끌고 오신 거예요. 아, 요 사다리네. 사다리에 온갖 쓰레기가 다 감겼네. 이런 밧줄, 밧줄 같은 거. 우와, 우와, 안 땡겨지네. 이런 데 보면 폐 어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칼이 있으면은 제거가 될 텐데 지금 칼이 없어서 제거가 안 되네요. 와, 여기 쓰레기 많다.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아니,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기해야 된다. 네, 아예 안 빠져요. 아, 몇 살? 23살. 몇 살이야? 물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다 놓으셨는데 요거 갖고 올라가 볼게요. 어우, 근데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우와, 진짜 무겁다. 이거 엄청 무겁네. 우와, 우와, 무거워요, 무거워. 와, 무거워. 아이, 잘했어요. 우와. 자, 좋고요. 자,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데요. 그 바로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엄청 더운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파이팅!
어, 쓰레기랑 싸우고 있어? 너무 힘들다 그건. 그치?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딱 개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보여주기도 해요. 네. 돌개죠? 돌개. 돌개.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 왜 그래?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오, 오 용감해. 오, 잡았다. 꽃게. 어, 안 무네. 신기하다. 원래 무는데 친구가 좋은가 봐. 자,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연간 손실되는 피해액이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런 쓰레기만 주워도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아, 저쪽은 지금 해녀분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물질하고 계시네요. 아, 많이 잡으셨어요? 아유, 많이 못 잡았어요. 아, 많이 못 잡았어요? 소라를 키우셨는데 이게 많이 못 잡았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은데요. 요즘에 또 소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1kg에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자, 물 밖에서, 물 속에서 합심해서 치우고 있어요, 지금. 와, 여기 보세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와, 너무 더럽다. 아, 지금 여기에서 뭔가 발견했거든요? 아까 폐타이어에서 있었다고. 예, 폐그모라고. 여기, 어. 여기, 여기 사이에, 여기 지금. 오, 어, 여기, 여기 있다. 예, 와. 아, 이거 오븐제기예요? 예. 오, 살아있네. 와. 아, 이게 오븐제기랑 전복이랑 다른 게 뭐예요? 오븐자기를 새끼 전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떡조개라고 부르는 녀석으로 형태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종자로 볼 수 있다. 전복과 오븐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껍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껍질의 호흡공이 울퉁불퉁한 전복과 다르게 오븐자기는 껍질의 호흡공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편이다.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제주도에 예. 거의 없죠. 예. 아, 오분자기가 여기서 나오다니. 이런 이거 것들이, 뭐야? 미더덕 아닌가? 예, 미더덕 같은 게 이런 게 붙어 있고 여기 아마 뒤져보면은 생물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안녕. 잘 가. 어? 뒤집어졌는데? 어, 물고기가 와서 먹으려고 했어. 지금 미더덕도 나오고 벽이 다 나와요. 이거 미더덕. 아, 이게 미더덕이구나. 예. 요것도 방생해줘야 되겠네요. 너도 전복 옆에 가서 살아. 와, 대박.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우와. 야, 전복이. 전복인지 오분장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어요. 예, 나도 이거 그냥 폐강염 붙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와, 대박. 우와. 우와. 안 뛰어진다. 와, 노다지네. 또 있겠는데요? 잘 찾아보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야, 대박. 요것도 살려줄게요. 거든 게 아, 이렇게 많고요. 요거 진짜 나무가 엄청 무거웠습니다. 자, 저렇게 놔두고 의비나 시에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애기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 자, 이렇게 플로빙을 마쳤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고요. 저는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좀 민망한데 진짜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